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차량 푸조 2070입니다. 아, 워낙 자주 오셔서 뭐 영상 뭐 찍을 필요 뭐 있냐 했지만 그래도 느껴진 값을 느끼셔야 되니까 저희 기존 제품 하나 무동력 빼내고 유속 증강 시스템 탄 레이싱 버전 탄 R 버전 R 타입 하나만 장착하고 또 나왔습니다. 연비에도 많이 민감하시고 또 가끔 고속 주행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레이싱 타입으로 권해드렸고요. 차가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이 약간 2% 부족한 부분이 저희 예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번 타보시죠. 여기 뭐 매번 아시겠지만 70kg 하나 있고요. 사장님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. 저희 오래오래 뵈야죠. 네. 아, 치료 잘 받으시고요. 네. 아, 간혹 오시는 분들이 자꾸 좀 아프셔서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아프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. 지병이 아니라 네. 열심히 네. 하느라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항상 너무 열심히 사셔서 몸이 좀 축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. 아, 틀릴까요? 가속 올라가는 게 틀려요. 사장님 재밌으실 거예요. 고속도로 한번 올리고 나시면 제가 왜 탄 그 레이싱 버전으로 하자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 여기서 유턴해서요 딱 걸렸다 딱 출발할 때 차 없으니까 한번 쭉 밟아보시죠. 그러면서 그 고속발 이 가속력 그리고 항속 주행 거리 늘어나는 거 다 놀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비에 또 도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진동소음도 또 그만큼 더 좋아지고 저희는 이 R타입 하나만 장착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제품 테스트할 때 우린 좀 많이 놀랐어요. 기존의 무동력 제품들을 감히 말씀드려도 참 이쪽 업계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. 저희는 지금 네. 잠깐 네. 한 1, 2km 타보니까 네. 무동력 터보랑 네. 네. 조금 차이가 얘는 지금 탄은 좀 더 조금 더 부드러운 거고 네. 무동력 터보 회오리는 네. 그 밟을 때 팍팍 쳐주는 네. 그냥 그 힘이 조금 더 센 거고 네네.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. 네네. 밟아보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밟아보시면 네.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존에 내가 좀 밟겠다고 딱 밟으면 아 이 정도면 이 차는 내가 다 밟은 파워업이겠다.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쳐주는 느낌이 나요. 네. 고속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 없을 때 그렇게 한번 밟아보세요. 네.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알 거고요.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나면 시내 주행하면 또 시내 주행대로 또 좋아집니다. 알겠습니다. 네.
퀄리티 약까지 보시고 좀 어떠셨다 그랬죠? 우리 제품. 아, 그러니까 너무 고급지다고. 예. 네. 그거거든요. 네. 저희도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. 네, 저도 아쉬웠어요. 그,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던 분들은, 야, 저 또 피니시모토 대표들이 또 제품 하나 또 만들어냈네. 그러시더라고요. 냉정한 판단을, 냉정하게 그런 걸 또 한번 타보시고, 자주 오시니까, 아, 예.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. 정말로 건강부터 챙기십시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드님 휴가 나와서 좋으셨습니다. 아, 예. 휴가 나와서 일 도와주고 있어서. 아, 그래요? 야, 휴가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. 휴가 나오면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기 바쁜데, 대단. 나중에 기회 되면 아드님도 한번 뵙죠. 아, 예. 아, 지금 방금 느낀 건데. 네네. 우등유튜버 회오리하고. 네. 이게 지금 항속 주행 거리가 얘가 조금 더 긴 것 같은데. 더 깁니다. 네. 저희는 테스트로 나왔어요. 네. 더 길어서 연비가 네. 더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. 여지껏 악셀 뛰고 브레이크도 뛰고 네. 그냥 맹으로 왔거든요. 네네. 근데 조금 더 긴 느낌. 예. 딱 더 오네요. 네네. 여기서 유턴 해주시면 되고. 타보시고 또 많은 조언도 좀 부탁드리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